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게 되었고 오늘부터 첫 번째로 은혜를 함께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사택에 있는데 연세드신 여집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목사님, 사실은 고민하다가 제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사실은 저희 집에 자부가 있는데 이 며느라기가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제발 집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사실은 우리 손자가 둘이 있는데 손자 녀석 둘이 어떻게 된 건지 태어나면서부터 일찍 잠을 자지 않고 그것도 둘이 번갈아 한 녀석이 자면 한 녀석이 깨고 한 녀석이 또 자면 한 녀석이 또 깨고 밤이고 낮이고 서로 번갈아 깨니 며느리가 아이들 돌보느라고 지친 데다가 목사님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밤 12시가 되도록 잠을 안 자서 며느리가 지금은 정말로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손주들 다 일찍 잠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그 순간 나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도 밤 12시 이전에는 절대 잠을 안 자는 야행성 아이들인데 집사님 손주들을 일찍 잠들도록 기도해 달라니. 하지만 워낙 간절한 부탁이라 할머니 여집사님과 함께 바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정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는데 며느리가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한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5살 정도의 한 아이는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부터 영민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찍 잠을 잘 지어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5살 아이에게 너도 이리 와라 하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영철이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일찍 잠들지어다. 자다가 한밤중에 다시 깨어나지 말지며 아침까지 푹 잘지어다. 두 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부터 반드시 함께 자며 다음날 아침에 함께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여집사님과 며느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준 다음 차를 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와서도 사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저는 다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는 처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부 늦게 자는데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 집사님 손주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이오니 주님 오늘부터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다들 일찍 잠들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며느리와 할머니 집사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다시 저희 집 사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집사님의 목소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안 자고 그대로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은 두 손에 주스를 사들고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싹 잡니다. 손주 두 녀석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이 벌써 일주일째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저녁 9시 전에 싹 자서 다음날 아침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다 잡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군요.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했고 할머니 여집사님과 그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모든 영광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